서울 시내에는 42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60%인 23만 명이 이곳 대림동과 구로구 등 선안권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사회 문화 통합 정책 제안과 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선안권 민간 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민 의원을 만나 그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안권 민간협의체가 3월 네. 4일에 출범했는데요. 네. 앞으로 제한 중국 동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선안권 민간협의체가 출범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선안권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 교포들의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그 문제가 하나하나를 보면 어느 한 부처 또 어느 한 구청이 풀 수 있는 차원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시청, 구청이 함께 해야 되고 또 구청만 해서 행정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경찰도 관여되고요. 그리고 교육, 이 당국이 빠져서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그 다양한 문제인 만큼 여러 행정기관들이 또 여러 급수의 행정기관들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에서 그리고 또 민간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민관이 또 여러 행정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해보자라는 것이 취지고요. 네, 선안권 민간협의체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분과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행정분과가 있죠. 그리고 치안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분과가 있고요. 그리고 행정분과 안에도 사회문화분과를 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분과가 각각의 문제를 논의를 하고 다음에 그 분과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러면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야 되느냐, 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를 논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중국 동포들을 위한 다문화 정책이나 각종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선안권 민간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의가 있나요? 지금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구청별로도 흩어져 있고 동네별로도 흩어져 있고 또 시청이 하는 것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고요. 또 국가는 국가대로 여기저기에 프로그램과 예산과 제도를 흩어놨습니다. 교육 관련 기관이 하는 일과 치안 관련이 하는 일이 또 중복이 되기도 하고 전혀 방향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모아놓고 조정을 하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누구 한 기관이 한다거나 이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고 이 숫자가 좀 적을 때는 그럭저럭 이것이 유지가 됐는데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십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어떤 한 행정단이나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선 당장 하게 될 겁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네.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시대와 시기가 된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문제가 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푸는 주체는 물론 한국 정부와 한국 민간이 해야 될 일이지만 중국에서 오신 교포분들도 이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겠다는 자세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서로 시각을 바꾸고 자세를 고쳐잡아서 슬기롭고 조화롭게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